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난주가 정말 말 그대로 금리 슈퍼위크, 뭐 이제 연준 FOMC 금리 인하 50BP 빅컷을 단행했고 또 일본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 사이에서 시장은 다소간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우상향 쪽으로 추세 흐름을 이어가지 않나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특히 뭐 지난 금요일날 뉴욕장에 거래가 많이 터졌네요. 네. 뭐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9월달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고맙습니다 하고 털고 싶은 사람은 또 많이 털고 한 것 같은데 유럽하고 미국하고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 네. 유럽장이 많이 빠졌거든요. 예, 예. 유럽장이 많이 빠졌고 평소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22 총재가 뭐 1920년대 하는 거하고 2020년대라는 거부터 비슷하다 하면서 괜히 대공황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그 누님 별로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웬일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네. 예, 월가에서도 지금 이제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낙관론과 비관론이 이렇게 의외로 강하게 서로 충돌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정민앵커 말씀하신 대로 금리 슈퍼위크를 보내고 네. 이제 이번 주 새로 시작하면서 한번 매크로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 되는 날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게요. 이번 주에 또 뭐 8월 개인 소비 지출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 예. 뭐 2분기 GDP 확정치도 나온다고 하니까 시장의 어떤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까지도 좀 체크해봐야 되는 그럴 것 같습니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뭐 금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전화 연결해서 네. 내용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부영 이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20일 비어제 이제 금융통화정책회의 끝내고 기준금리 현행 0.25%로 동결 결정했습니다. 9월에 FOMC 빅컷 단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BOJ 금리 인상 여부에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주목하게 됐는데 BOJ가 동결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네,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뭐 가장 큰 원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내외 불확실성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실패에 따른 리스크 발생 우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대내적으로는 일본 경제가 0% 중반대로 이제 잠재 성장률 추정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엔화 강세로 인해서 수입 물가발 물가 상승 압력 완화 등으로 해서 이제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어서. 그렇게 금리 인상을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의 리스크가 이제 확대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요점이 이제 금리 동결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7월달에 이제 한번 난리를 쳤었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실패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맹비난을 받았는데. 아마 이번에 그게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연내 남은 회의가 두 번이 있는데 이제 BOJ가 앞으로 향후에 금리를 인상할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회의 네. 이후에 우에다 총재 혹시 기자회견에서 뭐 힌트를 줬다거나 아니면 추가 금리 인상 조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발언이 있었을까요? 거의 뭐 제가 1시간 20분 정도 봤었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45분에서 50분 정도 기자회견하고 끝내는 게 이제 보통인데, 그만큼 이제 시장이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보여지고, 질의응답 결과도 뭐 고구마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제 발언 요약을 보자면은, 일본 경제가 이제 일본은행의 전망 경로를 유지할 것이냐, 미국 경제가 연착륙해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기존 예상 경로를 딸 것이냐, 이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일본의 실질 금리가 현저히 낮다, 1%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런데 여기 중립금리 근접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준을 유지하겠지만 그 1% 수준도 유동적이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된 거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기자회견 내용이 됐고 결국은 10월 금리 인상은 지금 보면은 이제 가능성이 좀 낮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12월 달에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금리 상승과 엔화 강세가 일본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분명해지고 미국 경제 향방에 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금리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이사님, 아무래도 이 BOJ를 계속 살피고 달러 엔도에 네. 우리가 주시하는 이유가 지난 8월 초에 경험했던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렇죠. 우려, 뭐 그로 네. 인한 자산 시장의 혼란 이게 이제 걱정돼서 네. 자꾸 살피는데 자, 네. 지금 이게 딱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에 이게 달러 엔 환율이 네. 139.57까지 장중 저점을 찍었으니까 140엔도 네. 무너지나 했던 게 지난주는 네. 계속 달러 엔 환율 반등을 해서 지금은 이제 또 143엔, 144엔 네. 근방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 이 엔캐리 청산 아직 뭐 추가적으로 좀 남았다, 얼추 마무리됐다, 썰이 많은데 네. 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글쎄요, 뭐 걱정이야 늘 이제 해야 되죠. 걱정이야 늘 네. 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이제 시장에서 엔화 강세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런 점을 이제 고려하고 또 일본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 당분간 좀 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 갑작스럽게 이제 엔 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기보다는 최근에 보이는 것처럼 조금씩 이제 엔화를 청산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연말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일본은행의 요건 기대 사항입니다만은.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좀 개선이 될 것 같고 또 금리 인상 수준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아마 금융 일본은행이 좀 보수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네. 되고요. 결국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자민당 총리 선거에서 이제 나왔죠. 지금 금리 인상할 때가 아니다. 몇몇 소수 의견이 나왔는데. 의외로 총재는 그런 개념을 싹 다 무시하고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총재선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다 정부 측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0월달은 일정상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대규모 엔캐리 청산 가서 일본은행이 또 한 번 더 큰 욕을 먹고. 또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네. 저희도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분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 대표님. 예. 한번 천천히 한번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흐름. 네. 네. 예, 저희가 추석 연휴 잘 쉬고 왔는데, 예, 예, 이틀 동안 왜 쉬었나 싶을 정도로 차라리 빨리 매 일찍 맞고 오히려 말씀하셨던 금리 파트에 같이 동참을 했었으면 차라리 도왔지 않을까 이런 싶은데 지난 이틀간은 뭐 너무나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 주말이죠. 우리 추석 들어가는 연휴 들어가는 그때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부정적 보고서 네, 그것을 소화하느라고 이틀간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상대 많이 좀 부진했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확실히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원래 빅컷을 기대는 했지만 원래 그렇게까지 세게 기대는 하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깜짝 이벤트가 분명 효과가 있었고 심지어는 당일날도 헷갈려 했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 안도랠리 뭐 네. 이런 것들을 목요일날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였다. 우리나라가 좀 거기에 이제 동참 못한 게 아쉽지만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홍콩 항셍 지수가 사실은 한 주간은 제일 좋았습니다. 네. 워낙 그 사이에 좀 안 좋았던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니케이 뭐 그게 이제 1, 2등을 했고요. 그 외에 유럽이나 뭐 대만 증시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상위권에 있었고 반면에 좀 하위권에 있었던 게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이제 근데 저들이 왜 마이너스를 기록했냐? 딴 건 아니고 지난주 한 주간 오히려 연준은 금리를 내렸지만 전 세계 시장 금리는 올랐습니다. 네. 역으로 거꾸로 시장 금리. 예. 그러니까 국채 10년물 금리들 다 시장 금리는 올랐는데 특히 저 하위권, 최하위권에 있는 나라들의 금리가 다 올라갔다. 다음 차트를 네. 열어봐 주시면 네. 저 순서가 그대로 똑같아요. 아, 보시면 그래요? 아까 스위스가 꼴찌였잖아요. 아하. 맨 왼쪽에 보시면 스위스 1등, 프랑스, 예. 영국, 독일. 아까 보셨던 다 마이너스 수익률 나타냈던 예. 나라들이 다 이제 금리가 오히려 좀 많이 올랐었다, 상대적으로. 이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이미 사실은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 세계 기준금리니까 이것이 내려올 거를 예상하고 시장 금리는 미리 반영해서 쭉 빠져왔다가 예. 정작 이벤트가 발생되는 지난주부터는 아 우리가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하면서 많이 빠졌던 나라들 순서대로 다시 금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런 나라들의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주가도 좀 올라가는 걸 막는 그런 역할을 한 거다. 거꾸로 말하면 그 나라들이 네. 이전 한 달 동안은 성과가 좋았었다고 미뤄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난 한 주간은 연준의 금리 인하 이벤트를 잘 또 한 달간 그 과하게 반영했던 것들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그런 한 주간이었다. 이렇게 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 B컷 랠리다라는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 보면은 왜 연준이 50BP B컷을 단행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또 안 좋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던 게 경기 침체 때문에 50BP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참 시장은 다르게 일단 움직였어요. 비컷 랠리라고 할 정도로 다우는 사상 최고치고 또 말씀주셨다시피 채권 수익률 자체는 오히려 올라왔단 말이죠. 네. 이게 경기 침체로 보면 오히려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시장 해석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연준 비컷 한 다음 날 랠리를 보면은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지만 예, 예. 실제로 시장의 마음은 정확히 연준의 그 비컷 한 당일날 네. FOMC 발표하고 기자회견했던 그때가 사실은 시장의 현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성명서 발표됐을 때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올랐죠. 파월이 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쭉 빠지면서 그냥 보합으로 그냥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시장의 마음은 반반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말씀 때문에 연준 파월 의장이 비컷은 했지만 침체는 없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게 반복했죠. 거꾸로 그걸 잘 들어보면 걱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예. 진짜 아무 일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예.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사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그때 많이 밀린 것도 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이번에도 연준이 상당히 좁은 길, 그러니까 소위 침체 없이 연착륙으로 잘 가는 골디락스 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상당히 이 길이 되게 험난하고 어려웠던 네. 것만은 과거의 모든 경험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딜리버리가 돼야만 네. 진짜 침체 없이 이것이 한 내년 말까지 쭉 가준다면 정말로 연준이 성공한 건데 어쨌든 그 사이에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여전히. 예, 반은 우리는 침체 없이 갈 거야 예. 믿고 있지만 나머지 반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 거야라는 걸로 정확히 시장은 반으로 쪼개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급여 데이터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고용 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50BP 컷을 한다는 거는 말씀 주신 대로 시장 환경, 특히 고용 시장 환경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그러니까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이따가 저희가 데이터를 보겠지만 네. 썩 그렇게 마음 편한 데이터들이 꼭 다 나오는 것만 특히 선행 지표 데이터들은 상당히 조금은 아 우리가 이거 여전히 좀 긴장감을 놓으면 안 돼 이런 데이터들이 꽤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정민은 그래서 얘기했던 그 FMC 전에 네. 25BP냐 50BP냐 갖고 예. 갑론을박이 있을 때 괜히 50BP에서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있었지만 막상 지나고 보니까 다들 사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야, 그날 50BP 안 했으면 시장 부러졌겠는데. 그럴 수 있어. 그 생각도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당일날은 대표님 말씀 맞다나 당일날 우리 뉴욕장 지켜보신 분들은 아니면 사후적으로라도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은 FOMC 성명서 보고는 환호했다가 파월 기자회견 중에 다 흘러내리면서 거의 약보합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확 뛰어오르니까 그제서야 이제 시황에서 이제 B컷 랠리 뭐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B컷 랠리가 이어지려면은 금요일 주말까지도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금요일은 또 나스닥하고 S&P 500은 이렇게 사실 급락 분위기였던 게 그나마 낙폭 줄여서 저 정도 하란 맞아요. 말입니다. 뭐 옵션 만기라는 좀 특성도 있었겠지만 이게 진짜 FMC 이후에 이게 상방이야 하방이냐는 이번 주에 결정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지금부터 사실은 연말까지 매달 발표, 매주 매달 발표되는 뭐 주간 실업 청구 건수. 네. 아, 이게 말이 어렵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 네. 그거나 아니면 사실은 이제 고용지표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신규 일자리 얼마나 창출되느냐. 우리가 버벅거리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죠. 아나운서라 하죠. 아, 네. 네. 근데 결국은 시장에서 그걸 이제 믿지 않는다라고 네. 보는 거 가장 큰 거고. 심지어는 연준도 어찌 보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 금리나 수준을 보면 연준이 스스로도 사실은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B컷을 한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9번 차트로 제가 바로 그냥 가서 네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주기에서 기간하고 폭이 중요한데 대략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 파란색 선이 과거에 침체가 발생했던 시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평균적으로 한 300bp 인하를 하고 그 기간도 거의 한 1년 동안 저런 식으로 많이 낮춘다라는 네네.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시장에서 지금 붉은색 선이 현재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숫자고요. 지금 보시면 내년 말까지 250bp, 이번에 50bp 했죠. 그러니까 200bp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내년 말 되면 3%에 가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 위에 보면 침체가 없을 때 연준의 평균적인 금리 인하는 한 75bp 정도에서 한 6번, 저기 한 6개월 내에 그냥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연준은 저 중간 아래쪽 보면은 내년에 3.5 정도에 지금 마무리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점도표에 의하면 그렇게 놓고 보면 침체 없는 금리나 주기보다는 훨씬 더 금리 인하를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연준 소위 점도표 찍는 FOMC 위원들이 다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소위 보험성이길 우리는 바라는데 이것이 이제 여차 잘못 이게 혹시라도 좀 늦어졌으면 침체에 대응하는 보험성이 아니라 침체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그런 그 벽을 타는 외줄을 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금리나 적어도 연준의 FOMC 위원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상당히 긴장하면서 금리 인하 폭을 상당히 많이 잡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또 시장에서는 이제 FOMC 점도표로 연준이 제시한 바로는 이제 남은 11월, 12월에 25bp, 25bp 정도 추가로 하게 되면은 중간값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인데 시장은 벌써 11월에 또 50bp를 갖다가 거의 50% 이상의 확률로 그냥 프라이싱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JP모건이 세게 얘기하고 있죠. 세게. 네. 예. 참 시장도 개걸스러워요.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는. 근데 거꾸로 예. 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코노미스트들이고 또 내지는 채권과 연관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네. 거꾸로 말하면 그분들은 금리가 빨리 인하되고 그렇게 큰 폭으로 가서 떨어지는 게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자기들이 대응하는 투자자들한테는 또 예. 희소식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은 예. 싫지만 예. 채권 투자자한테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게 남학신장사, 집신장사 뭐 이런 예. 개념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2회 연속 50bp 인하가 될 정도면 그거는 아까 우리가 이미 발표 전에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연준이 적어도 저는 이미 한 분 정확히 3개월 앞두고 좀 발표하는데 25bp 두 번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이걸 자기들이 스스로 깨고 또 내려온다 그러기에는 스스로를 너무 부정하는 거라서 그런 경우는 과거에 정말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건 유일하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뭐 이런 거 그런 일이 남은 3개월 동안 벌어지지 않는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FOMC가 되기는 11월과 12월에 각각 한 번 정도가 될 것으로 25bp씩 두 번. 그것을 우리가 상정해 놓고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뭐 다우지수나 S&P 500 같은 경우에 무슨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 이런 식으로 이제 시황이 나오니까 아, 장 좋다 뭐 이런 느낌은 듭니다만 또 미국 장을 또 그렇게 막
자신을 못하는 분들 중에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왠지 주도주가 안 보인다.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요 업종별로는 어땠습니까, 지금? 그 말씀 주신 대로 업종은 확실히 좀 최고, 적어도 지난주는 많이 벌어졌고요. 예. 소위 이제 그 연착륙, 예. 다시 경기 재부양, 확산 뭐 이런 거에 네. 대한 랠리가 네. 있었다 보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지난주간 보시면 에너지, 금융, 뭐 통신업체, 경기소비재, 산업재, 유틸리티 쭉 보시면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유가가 지난주에 사실 반등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에너지주 좋았던 거 하나. 그다음에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도 있고 경기소비, 산업재 뭐 이쪽도 다 경기 민감형이죠, 상대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주간은 확실하게 저쪽이 많이 올라왔고 반면에 우측으로 와보시면 성과가 안 좋았던 게 뭐 건강관리 필수소비 대 부동산.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긴 한데 경기 방어적이고 여차하면은 침체기에 특히 주가가 안 좋을 때 좋은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지난 한 주간은 그래도 시장에 대한 그 연준의 그러한 그 비컷이 경기에 대해서 이런 침체성이 아니라 보험성일 거야라는 그런 믿음, 뭐 또 기대 이런 것들이 업종 수익률 한 주간 나타났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또 금리 인하면은 좀 중소형주가 조금 더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어땠나요? 예, 이거 말씀 주신 대로 예. 중소형주가 확실히 좋았고요. 소형주 중에 특히 보시면은 뭐 러셀 2000, 그다음에 S&P 600 이런 게 지난 한 주간도 좋았고 조금 더 길게 보면 한 달간은 초소형주가 제일 마이크로캡이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했고요. 근데 아까 소위 말씀해서 주도주가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주도주를 없이 골고루 좋았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도주가 우리가 소위 빅테크였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빅테크의 성과는 부진했지만 지금 일주일 한 달간 놓고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동일가중 지수가 이 시가총액 가중지수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성과를 여전히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올해 하반기에 시장이 침체 없이 연착륙을 한다면 기존의 주도주 우리가 봤던 빅테크나 이쪽이 아니라 그걸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골고루 전반적인 그러한 소위 온기가 쭉 펼쳐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가총액 가중보다는 동일 가중을 투자하자는 얘기를 제가 한 2, 3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성과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 특히 미국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는 너무 한쪽에 몰빵하지 마시고 동일 가중 ETF에 좀 분산 투자, 이거 자체가 분산 투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뭐랄까, 향후 성과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해리스 후보는 지금 TV에 나와서 무슨 인터뷰 형식이 됐건 토론이 됐건 나왔다면 거의 폭망 수준인데요. 지금 이 와중에 네. 뭔가 좀 이렇게 도와주려면은 이제 연준은 한 6주 또 다음 텀까지 남았고 이제 또 10월 접어들면서 또 재무부가 또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아, 그거는 이런 표였지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표도 보여드리지 않는데 네, 네, 네. 이유는 재무부가 이제 이자 내기 급급합니다. 아, 예. 재무부가? 예, 지금 이제 너무 뭐지 부채는 많이 늘었고 네. 예, 미국의 지금 국채 발행 규모가 뭐 한 23조 달러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 거기에서 지금 금리를 지금 현재 웨이티드 에버리지에 대한 금리를 반영하면 연에 지금 내는 이자만 1.1조 달러입니다. 예. 결국은 지금 연준이 지금 거기다 맡겨놓은 돈 이자로 나가기 지금 급급한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재무부발 뭐가 좀 나오기는 좀 쉽지 않고요. 11월 달에 이제 미국이 어차피 이거는 재무부도 있지만 결국은 상원과 하원이 합의를 해서 향후 버젯을 어떻게 만드냐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뭔가 그 소위 말씀 주신 엄청난 그러한 그 소위 유동성 랠리 뭐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지금 특히 한 달밖에 거의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에는 조금은 이제 예,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국가별, 지역별 이제 등락률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유럽 쪽에 오른쪽도 있고 오른 나라도 있고 빠진 나라도 있는데 주가가 빠진 나라들이 보니까 그 순서가 그대로 금리 시장 금리 많이 오른 쪽이 주가가 안 좋았단 말입니다. 자 지금 이제 지난주에 FMC 이후 일본도 뭐 그렇고 지금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 50BP나 금리를 인하했는데 시장 금리 낮아지고
달러도 약해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그냥 그동안에 미리 선반영 그 논리밖에 없을까요? 그게 가장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가장 크다. 예, 일반적으로 저도 어디 무슨 페이스북 보다가 어느 분이 연준이 금리 비컷 한다고 그러니까 그날 급하게들 막 그 가지고 있던 달러를 원화로 막 바꾸시느라고 막 난리를 치셨다 예, 뭐 이런 거 같는데 예. 의외로 그리고 며칠 지났더니 손해였나 아닌가 그랬는데 다행히 뭐 좀 괜찮아졌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재밌는 차트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바클레이즈 예. 차트인데 예. 연준이 첫 금리나 주기 들어와서 금리를 하고 나면 예. 통상은 우리가 달러가 계속 약세에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시면 통상 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그때부터 미리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달러는 약세를 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정작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면 오히려 보시면 그 다음 차트가 어떻습니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달러가 오히려 약간 강세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침체가 없으면 그 얘기는 연준의 소위 보험성 금리 인하가 약발이 먹혔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강달러로 가는 거고 침체가 나타나면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약달러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너무 뭐랄까 지금 달러 자산 갖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 지금 연준의 비컷 때문에 아 빨리 뭘 해야 되겠다 라기보다는 과거의 경험상 충분히 시간을 주고 이미 사실은 약달러는 일정 부분 6개월, 1년 진행됐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앞으로 연준의 그런 것이 연착륙으로 갈지 아니면 경착륙으로 갈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속 좀 팔로우 하시면서 달러 자산에 대한 플레이를 하셔도 충분한 시간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저 X축에 25, 50은 의미가 어떤 거? X축에서 25나 50 적은 위크죠, 위크. 위크, 네네. 주간. 네네.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94포인트, 코스닥도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4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63,000원, SK하이닉스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52,500원 집계가 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99,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165,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보합 예상됩니다. 기아도 보합 예상됩니다. 호가 105,600원이고요. 셀트리온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2,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51,400원. KB금융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83,6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 상승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377,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계속해서 지금 좀 하방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1%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56,500원, 에코프로비엠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HLB가 지금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91,100원이고요. 에코프로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리가캔바이오가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105,4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 상승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엔캠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클래시스 그리고 지금 휴젤은 보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3,000당 제약 지금 호가가 6%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3,000당 제약 호가는 148,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일단 뭐 지금 거래소 쪽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또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네요. 네. 뭐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 재밌는 게 우리 금융당국도 모건 스탠리 쪽에 우리 반도체 뭐 또 겨울 타령에 대해서 그 전에 또 선행 매매가 의심되는 대량 주문이 또 그 하필이면 또 모건 스탠리 창구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번 조사 착수했다는 뉴스도 눈길을 끌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뭐 한국 반도체만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하고 싶었는지. ASML 쪽도 그 장비주 아닙니까? 네덜란드. 그쪽도 네. 무슨 뭐 조금 안 좋은 리포트를 또 냈다는데 모건 스탠리가. 어쨌거나 지금 반도체 쪽에
저 부분이 그 계속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반도체가 못 가면은 다른 데가 또 가니까 지금 예 가, 지금 이제 들고 계신 종목에 따라서는 지금 장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그렇죠. 이게 네. 포트폴리오 어떤 네. 섹터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체감 수익률은 지금 천차만별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말난 김에 저기 송 대표님. 네. 반도체에 대한 저 반도체 업황이나 요 여기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그 진단 어떻게 정확하다고 보세요? 그 일단은 그 팀은 상당히 그 뭐랄까 오래된 팀이고요. 오래된 팀이다. 예, 샨 킴이라는 애널리스트. 저도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봤었으니까. 예, 샨 킴요? 예예. 김신가요? 예예예. 예. 우리나라 분.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미국 팀이 있고 아시아 팀이 있고 왜냐면은 반도체는 아시아가 셉니다. 당연히 예.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러니까 도쿄 일렌트릭이나 또 TSMC도 있고. 예. 그래서 아시아 팀이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전 세계적으로 예. 글로벌 IB 중에 세고 유럽은 이제 ASML 때문에 이제 있는 아하, 그런 예. 그런 쪽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주가가 빠지고 이러고 이제 그 보고서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입장에 뭔가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제가 어쨌든 그 업계에 오래 있었던 예, 증권사도 있고 예. 발사도 있어 그렇고 근데 정말로 그 일을 했다면 우리가 의심하는 대로 뭔가 뭔가가 있었다면 그러면 그 팀이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예. 20, 네. 20몇 년씩 이렇게 못 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2021년도에도 맞췄지만 2017년 12월에도 고점을 잘 맞췄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는 팀은 맞고 저기에 소위 팬 그러니까 큰 글로벌 큰손 등에 반도체를 투자하면 이쪽의 의견을 꼭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네. 아시겠지만 저들의 그 보고서를 내고 투자 의견을 주면 그것을 그 글로벌 큰손들이 바이를 하면 그쪽으로 주문을 줘요. 그래야만 돈을 벌잖아요, 사실은. 예. 예. 이건 상당히 뭐랄까, 이런 표현이 있지만 자연스러운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투자자분한테 기분은 나쁘겠지만 내가 들고 있는데 누가 안 좋게 얘기하면 그렇죠.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은 네. 나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 꼭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제가 크게 보니까 뭐 신문에만 나온 거, 제가 보고서 못 봤지만 신문에 나온 거 세 가지를 보니까 보명 반도체 가격이 처음으로 꺾였다. 원래 기대한 거와 달리.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티켓 꺾을 때 네.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이게 MS, 그러니까 점유율 싸움이 될 거여서 노나먹길에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는 소위 고객들도 사실은 계속 투자할지가 좀 불투명하다. 길게 놓고 보면. 요 세 가지 아이디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미리 그 전에 얘기 많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예, 예. 그걸 다 묶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이건 잘 보이지만 앞으로 1년, 3년 후에 가보면 방향성이 좀 꺾일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은 돈은 잘 보지만 멀티플이 떨어질 수 있고 향후에 그런 주가 방향성은 이익 방향성은 좀 다를 수 있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시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가 틀렸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거꾸로 뭘 할 게 아니라 좋은 기회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지금 충분히 뭔가 주가 그러니까 수익을 내신 분들은 이쯤에서 예.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하고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그냥 보고서일 뿐이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판단하신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오늘 뭐 이렇게 갑자기 여기저기서 뭐 언급되고 보도되고 있는 TSMC하고 삼성이 삼성전자가 동시에 아랍에미레이트에 무슨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겠다 반도체. 뭐 이 확정은 아니고 앞으로도 뭐 갈 길은 멀고 확인할 게 절차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없나요? 왜 갑자기 아랍 쪽이죠? 아, 원래 거기는 계속 그걸 하고 있었어요. 하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중동은 길게 놓고 보면 짧게 보면 10년 아니면 20년 내에 먹거리가 떨어집니다. 이제 석유만 갖고는 안 된다. 예, 그거의 예. 그런 그래서 이제 IT 투자를 많이 했었던 거고 다만 그 사막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질 수 있겠느냐 이제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거는 뭐 그리고 또 내지는 이건 약간 음모론스럽지만 중국도 이게 미국으로부터의 그런 제재를 피할 수는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중동을 통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동이 상당히 중립 지역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냉정히 말하면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에 투자 못, 수출 못하게 하니까. 네네.
그렇게 놓고 보면 중동을 통해 갖고 전 세계적으로 우회해서 다 투자하고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 것 중에 하나도 사실은 미국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그 소위 각국의 우리의 동맹국들의 협력을 힘입어 자율규제하겠다 이런 말로 사실은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로 역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중동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해야 소위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일종의 이제 소위 협상 카드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뉴스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약간 우리나라 그 반도체 기업들이 좀 협상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저희가 달러 가치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이제 연준이 빅컷을 단행한 이후에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달러를 파신 분들 꽤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실제로 지금 서학김이라고 하잖아요. 뉴욕 증시 투자하고 계신 분들 혹시 네. 뭐 보유 규모가 네.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변화는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정말로 베스트 시나리오는 우리 입장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 아닌데 네. 미국이 계속 그냥 무착력으로 쫙 날아가는 거 네, 예. 그러면 강달러 계속 가고 그러면 서학기미들한테 베스트겠죠. 그런데 그렇죠. 상황상으로는 이따 보겠지만 사실 쉬워 보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잘해야 연착륙이다 이제 뭐 이런 건데 연착륙은 딴 게 아니라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침체가 없는 뭐죠. 이게 연착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시차를 두고 그렇게 되면 약달러로 갈 거고 이 얘기를 개장하고 네.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23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연준의 빅컷 단행 이후 빅컷 랠리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우지수는 처음으로 4만 2천선을 돌파했고 S&P 500도 5,700선을 돌파하면서 6,100선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다소 소외된 듯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뭐 지금 겨울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반도체 비중이 높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체감 지수, 체감 수익률은 지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2,596포인트, 코스닥도 지금 강보합권으로 748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7% 떨어집니다. 지금 62,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소폭 내림세로 156,700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이고요. 0.2% 소폭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39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100만 원을 돌파해낸 상황에서 오늘 지금 강보합권이네요. 162,000원이죠. 현대차가 지금 0.6%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9,000원이고 기아는 0.38% 상승하네요. 105,900원. 셀트리온 지금 1%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1% 약세고요. KB금융이 0.6% 올라갑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소폭 내림세로 37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일부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하단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1% 내림세로 359,000원 선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 하락합니다. 159,100원. 그리고 HLB가 지금 상승 보여줍니다. 강보합권이고요. 에코프로가 1% 약세입니다. 77,6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승폭 자체는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이죠. 105,200원 수준이고요. 이 가운데 삼천당자, 호가만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호가에서는 좀 강세가 예상이 됐었는데 0.9% 상승입니다.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삼천당제약은 1% 상승 14만 800원이고 엔캠은 좀 내림세입니다. 177,600원. 클래시스가 올라갑니다. 1%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휴젤도 1.3% 상승 보여줍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섹터가 오늘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 밖에 뭐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은 해운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STX 그린 로지스가 7% 가까이 올라갑니다. 11,77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흥아해운도 지금 3% 이상 올라갑니다. 2,260원 선이고요. 이 가운데 펜오션도 지금 상승 지금 보합권이고요. 대한해운이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해운 1,956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HMM 0.8%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해운주 내에서는 오늘 에스텍스 그린로지스, 흥하해운, 대한해운이 지금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자, 해운주 외에는 오늘 보시게 되면 2차전지 쪽에서는 이제 전고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8%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1,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한농화성 7% 이상 올라갑니다. 19,120원. 그 밖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보시다시피 좀 종목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수화학이 2% 강세입니다. 그리고 CIS가 2% 이상 상승 중이고요. EV 첨단 소재 3.8% 강세로 2,4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전고체 내에서는 뭐 레몬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신규로 상장한 종목 있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입니다. 지금 142%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17,000원 선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언 디바이스 지금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팹리스 반도체 업체입니다. 오늘 지금 화려한 신고식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140% 이상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밖에는 오늘 보게 되면은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네요. 우리 기술이 3% 상승 보여줍니다. 2,510원 선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2% 이상 올라갑니다. 18,400원 선, 18,320원 선이고요. 우진 한전 KPS도 지금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우진이 8,150원, 한전 KPS는 41,300원. 그 밖에 대창솔루션 오르비텍 1% 이상 올라가고요. BHI 비츠로테크도 1% 이상 상승 중입니다. 원전 관련주들 움직임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보톡스 관련주 최근에 움직임 좋았죠.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보시게 되면 휴메딕스가 5% 이상 올라갑니다. 39,500원. 그 휴원스 글로벌도 1.9% 상승 중이고요. 대웅제약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마리서치가 1.7% 상승하면서 20만 4,500원 선이고요. 청담 글로벌도 0.98% 올라갑니다. 다만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뭐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온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점, 여전히 좀 종목 장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624억 원, 기관 쪽에서는 41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27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44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9억 원, 25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 환율 지난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정규장 마감 대비로 3원 90전 상승한 1,33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아, 달러 가치는 다시 또 올라가네요. 네, 그러네요. 예. 달러의 환율 144엔도 올랐었고, 야, 1,334원이라 그런 상황이고, 우리도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조금 오르고 출발하고, 일본은 오늘 논화 보네요. 네. 아, 이게, 우째 이렇게, 2600이 이렇게 힘들까요? 성 대표님. 이게 우리 대장주들이 좀, 대장주들 타이밍상 자꾸 두들겨 맞는 뉴스들이 7월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거, 이 뭔가 이게 기술적으로라도 바닥 신호가 잡혀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재료 측면에서라도 근데 좀 이렇게 미국 기업들에서 이렇게 가끔 볼 수 있는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 뭐 CEO가 됐건 아니면 주요 부문 임원들이 됐건 좀 주가에 대해서 투자자 주식 투자자 분들이 좀 아 이렇게 말이라도 좀 이렇게 좀 위로가 될 만한 내지는 한번 견뎌볼 만한 용기를 줄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도 있었으면 싶은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컨퍼런스 콜 아마 들어가 보시면 그래도 네. 그런 거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근데 그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네. 부분이 이제 그 미국 주식 보유 규모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해도 뭐 그 어쩌면 어쨌든 달도 저 달이 차면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번에 보름달도 지나고 그랬는데
미국도 지금 십몇 년째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네. 분명 미국 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타이밍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는 연준이 사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금리를 낮추다 보면 달러가 약세로 갈 거기 때문에 예. 차트를 보시면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그 소위 순보유 주체 1등은 미국 가계입니다. 개인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뮤추얼 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 세 번째가 외국인들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미국이 강세니까 아무래도 많이 들게 있게 되는데 보시면 달러 지수, 달러가 강세로 갈 때 시차를 두고 미국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을 좀 많이 보유하게 되고요. 또 미국이 달러가 약세로 가다 보면 시차를 두고 결국은 또 다시 팔게 되는 이런 현상. 결국은 약달러로 가면 미국 주식을 계속 들고 갈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회 또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 이제 상당히 기회가 될 텐데 그것이 당장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 바로 안 나타나지만 이게 원래는 중국으로 갔어야 됩니다. 근데 중국이 그동안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세안이다 이거죠. 아세안. 아세안. 아, 동남아. 예, 예. 동남아 4개국입니다. 예. 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이 4개국이 확실히 효과를 받고 있고요. 네. 지금 차트를 그 두 번째에 보시면 저 아래쪽으로 완전히 이런 표정 꼬라박고 있는 내리 꽂고 있는 게 중국 지수고요. 네. 그 중간에 있는 게 세계 지수입니다. 그 위로가 지금 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이고 제일 위에 있는 게 동남아시아에 투자하는 티커가 이제 아세아라고 돼 있는데 네. 이 ETF인데 이게 이제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예. 필리핀에 주되게 투자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확실하게 보시면 덜 빠지고 더 많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결국은 지금 신흥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과거의 영광은 중국인데 중국은 다 빠졌고 인도가 다 가져가 갔는데 인도는 사실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그다음 넥스트가 어디냐 봤을 땐 저 네 개 나라 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네. 확실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이미 중국의 공장 짓던 거를 이제는 다 저쪽으로 옮겨가고 네. 있다는 게 다음 차트에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안 세 개국, 아까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이 네 개국이 좌측인데 그린필드 FDI, 즉 목초지에다가 그냥 새로 공장 짓는 이런 투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중국은 그린필드 FDI,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제에 가장 활성화를 줄 수 있는 신규 공장 건설 자체가 저 4개국에 집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해외에 투자하실 때 새롭게 성장하는 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다 보면 저 4개국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것이 확실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야, 예. 예. 채권 시장은 어떤가요? 채권 쪽은? 채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는 당분간은 네. 지금 연준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고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사실 말씀드린 선반영에서 너무 많이 네. 빠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은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지금 주간 단위의 그런 실업 신규 청구 건수나 그 네. 월간 단위의 그런 고용 지표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것 같고요. 제가 딱 하나 봐야 된다. 앞으로의 그런 연준도 믿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 예. 연준도 믿은 자기들이 참고하는 지표. 예. 지금은 참고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과거에 전에 그린스펀 때는 열심히 참고했던 지표가 네네. 단 하나 있으면 페덱스 주가입니다. 아니 페덱스 아하. 실적 이번에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갖고 제가 걱정스러워갖고 이 차트를 갖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 장기 차트입니다. 2010년 이후로 쭉 보시면 오렌지색이 이게 그 페덱스 주가고요. 밑에 그 파란색 선이 MSCI 세계 지수, S&P 500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항상 지금 페덱스 주가가 먼저 고점을 찍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네. 봉상 이게 선반영을 한다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일종의 이제 선행 지표성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페덱스로 경기를 확인하시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은 페덱스 주가가 사실 안 좋았던 게 뭐냐면 네. 8월 말로 끝나던 그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네, 네. 근데 문제는 향후 전망,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다운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는 우리 고객들이 우리한테 배달시킬 때 제발 좀 빨리 해줘, 우리가 돈 더 줄게. 급행료로 하는. 네네. 근데 이걸 이제 안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를. 아.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 이제 소위 기업들이 네. 저 소매부터 제조 뭐 엄청나게 다양한 고객들이 이제는 나 좀 천천히 해도 되니까 좀 싼게 해줘.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확실히 수요가 좀 둔화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페덱스 고객들의 수요가 좀 둔화됐다는 거 하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는 거 하나, 결국은 이것 자체가 향후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고스란히 페덱스 실적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서 지금부터는 만일 단 하나, 에브리데이 이 그 글로벌 세계 경제의 그런 흐름을 체크하고 싶다면 페덱스 주가를 매일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항상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여주신 그림은 사실 뭐 대표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해 주셨지만 보는 순간 섬찟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꺾이는 게 왜 그래서 연준이 거꾸로 말하면 네. 연준이 왜 예상과 달리 빅컷을 갖고 심지어는 또 아까 월러가 급한 안 되면 50분도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실은 그 베이지북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시그널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페덱스 고객들이 신호를 이미 좀 보내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준의 이러한 50BP 컷들이 이런 오히려 좀 빠르게 좀 식어가는 경기를 되살려낼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체크할 수 있고 그걸 필요하기 위해서는 페덱스 주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좋은 그림은 없습니까? 갖고 오신 자료 중에 좀 마음이 좀 놓일 만한. 아니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금값이 그렇게 지금 치솟는 건가? 사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연초에 계속 그냥 금은 연초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온스당 $2,600를 넘어서 지금도 연초 이후로는 사실은 S&P 500보다 금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이게 그 노무라에서 정리를 하나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드리면 1970년대에 의해 연준의 빅컷이 총 9번 있었습니다. 70년대에 4번, 80년대에 3번, 그다음에 2000년대에 2번 있었는데 요 기간 중에 그 주가 지수로 보면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줘요. 근데 6개월 정도 지나면 대형주는 좀 안 좋고 소형주가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업종으로 보면 에너지 소재가 좋고 원자재가 좋았었는데 지금 그 중국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과거와 같이 에너지 소재가 좋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 기간 동안 그 9번 내내 기술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체크해 보실 필요 없고 유일하게 저때 확실히 좋았던 거는 확실히 채권 가격이랑 금리가 떨어지니까 6개월 정도 놓고 그다음에 금이 상당히 여전히 좋았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계속 금에 대해서 지금 목표 주가들을 계속 끊임없이 올리는 이유가 현재 상황을 고스란히 좀 반영한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포트폴리오를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변화 좀 시킬 필요가 있고 지역도 좀 다변화하고 너무 기존에 달려왔던 걸 그대로 하시긴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짧게 대표님 뷰 하나만. 지금 이스라엘 증시는 보니까 일요일날, 토요일날 쉬고 일요일날 열리는데 올랐어요. 지금 주말 동안에 중동발 뉴스는 좀 아주 뭐 살벌하고요. 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뭐 이런 표현 있지만 저쪽도 미국 대선 전까지 뭔가를 사고를 안 치려고 하지 않을까. 새롭게 대통령 누가 되면 그쪽하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